이게 바로 주인공 갤럭시 버즈 3입니다. 분명 새 제품인데 뭔가가 묻어 있어요. 새 제품인데 털이 안에 들어가 있어. 야씨, QC가 엉망이네, 엉망. 안녕하세요, 테크요정 빅테크입니다. 갤럭시 버즈 3 초기 불량 및 QC 문제 지금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삼성 너무 급하게 찍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워낙 증상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시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QR과 바코드가 찍힌 스티커 같은 게 들어있다는 마치 도시전설과 같은 짤도 올라온 것도 봤고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다른 부분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 갤럭시 버즈 3 화이트 모델입니다. 초기 불량이 실버보다 화이트 모델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색, 사출 이런 과정이 좀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초기 불량 및 QC 문제 이것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일반 모델은 오픈형이고 프로 모델은 커널형입니다.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것은 역시 커널형이 좀 더 낫습니다. 하지만 청력 손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외이 도염 이런 것도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관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오픈형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커널형을 좀 선호했는데 요즘은 오픈형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어폰은 사실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긴 합니다. 이 모델이 바로 구독자 이벤트를 할 모델인데 테스트 차원에서 개봉만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뜯어주시면 됩니다. 아, 깔끔하게 잘 안 떨어지네요. 결치선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깔끔하게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네요. C2C 방식의 케이블입니다. 화이트 색상에 맞게 깔맞춤이 이루어져 있네요. 이어버드 한 쌍, 충전 케이스, USB 케이블, 간단 사용 설명서 이렇게 네 가지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공 갤럭시 버즈 3입니다. 분명 새 제품인데 뭔가가 묻어 있어요. 새 제품인데 털이 안에 들어가 있어. 야씨, QC가 엉망이네, 엉망. 검은색으로 묻어져 있는 게 좀 있어요. 여기도 자국이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자국이 좀 심하게 나왔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커널형 제품인 갤럭시 버즈 3 프로 같은 경우는 폼팁이 워낙 타이트하게 끼워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는 기에 맞는 폼팁을 사용을 해야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면서 몰입도가 또 높아집니다. 다른 사이즈로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찢어졌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교체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점 중 하나가 케이스 뒷면에 있는 인증 마크 이 부분입니다. 케이스 바깥쪽에 이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미관적으로 보면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애플 에어팟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각인되어 있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디테일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벤치마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버드 하단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넣는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넣어야 될지 여기를 넣어야 될지 헷갈립니다. 다른 무선 이어폰과는 다른 설계가 이루어져서 좀 많이 헤매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초기 불량 및 QC 문제 첫 번째는 도색 문제입니다. 화이트 모델일수록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도색이 일관적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디자인이 바뀌면서 줄기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안쪽 부분까지 도색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도색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특정 부분은 좀 탁하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흠집 및 찍힘 체크.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이렇게 만져보면서 까칠한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흠집이나 찍힘 같은 게 있다면 아무래도 교품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중고로 판매할 때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AS를 받을 때도 사용자 과실로 인한 충격이라는 판정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무상이 아닌 유상 처리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 번거로워도 교품을 받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흑점 및 얼룩 체크. 마치 불량화소와 같이 보이는 흑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버드 쪽에 특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출 공정상 발생하는 불량인데 QC 과정에서 걸러내 내지 못하고 출시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 난 새 제품을 샀는데 마치 중고 제품을 산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쁨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닦을 수 있는 얼룩이라면 찝찝하더라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남는 자국이라면 교품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이어버드 유닛 단차 체크. 유닛 중앙 부분에 결합된 것 같은 미세한 틈이 있습니다. 단차가 심하면 유격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한쪽은 괜찮은데 다른 쪽이 유독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별나게 틈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닫혀 있고 한쪽은 벌어져 있으면 언밸런스한 느낌을 받게 되죠. 미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까지 삼성의 행보를 보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을 불량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상이기 때문에 불량 판정서를 써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뭐 안 된다면 복불복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블레이드 라이트 마감 체크. 에어팟과 유사한 디자인을 채택을 했는데 그나마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블레이드 라이트입니다. 블레이드 라이트가 끝까지 마감이 잘 이루어져 있는
있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떤 제품은 이 위쪽 부분이 라운드가 제대로 마감이 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칠하다 만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블레이드 라이트 밝기 체크. 양쪽 LED가 다 잘 들어오는지 한쪽이 유독 약하게 나오지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불량 인증샷을 보니 LED 중간이 끊어지듯이 나오거나 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깜빡거리는 듯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교품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케이스 충전 핀 위치 체크. 케이스 안쪽에 있는 충전 핀의 단차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어버드 유닛을 넣었을 때 수평 유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 넣은 이어버드 이 높이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냥 참고 쓰는 방법도 있는데 대칭미를 중요하게 보신 분들은 너무 심할 경우에는 교품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불량이 발견된다면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불량 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매처를 통해 반품이나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불량이나 QC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흠집이나 자국과 같은 외관적인 부분의 경우 원래부터 이런 것인지 아니면 유지의 실수로 문제가 생긴 건지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CCBB를 정확하게 따지고 싶다면 개봉기를 촬영하듯이 영상을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쿠팡에서 구입을 했다면 와우 회원 같은 경우에는 개봉을 하더라도 초기 불량이 명확하면 반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검수가 까다로워져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때는 삼성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버즐 케이스를 이렇게 열어서 양 끝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흔들려요. 그냥 이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덜커덩 걸리면서 이게 흔들리는데 이게 아마 모든 모델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이 활성화됐을 때 화이트 노이즈가 좀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불량이니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 노이즈가 너무 심하면은 일반적인 사용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짜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소리가 한쪽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른쪽은 잘 들리는데 왼쪽이 안 들린다든지 왼쪽은 잘 들리는데 오른쪽이 안 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테스트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셔야 돼요. 일주일 이내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왼쪽과 오른쪽의 이 단차가 맞지 않는다, 높이가 맞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한쪽이 좀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릴 이런 부분은 마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스피커 안쪽에 있는 그릴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부분에 있어서 QC 문제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실버보다 화이트 모델의 불량률이 좀 더 높다고 알려진 만큼 해당 색상을 받으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콩 모양의 디자인을 가감히 탈피해 에어팟처럼 스템이 있는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실리를 택한 셈인데 덕분에 장착 시 착용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무작정 애플 에어팟을 모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어버드 스템 끝부분을 삼각형으로 디자인하고 블레이드 라이트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적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품 기획 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번 경우에는 디자이너 힘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벤츠 출신의 디자인 총괄이 새롭게 합류한 것도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자인은 상당히 예쁘게 나올지는 몰라도 초기 불량 및 QC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과거 갤럭시 S3 같은 경우도 조약돌 디자인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았는데 초기 출하 제품은 전면 상단 스크린 부분이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잘 깨지는 설탕이증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출하 제품과 달리 그 이후 모델은 내구성이 좀 더 개선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갤럭시 버즈 3 역시 8월 이후 생산분부터는 지적된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년 7월 13일 토요일부터 8월 10일 토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당첨자 경품은 총 10명에게 돌아갑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6 화이트 256기가 작업제 모델부터 오픈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3 화이트 모델, 앵커 나노 파워뱅크 5000mAh 보조 배터리까지 각각 한 명씩 드립니다. 또한 TWS 무선 이어폰 단순 개봉품을 랜덤 박스로 7명에게 제공을 합니다. 아직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 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